먹읍시다. 아니에요, 좋아요. 같이 먹고 있으면 되잖아요. 잘 먹을게요. 이웃님 잘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, 이웃님. 너무 맛있겠다. 이거 비오트처럼 먹는 거. 아닌가 보다. 밥이 있었어요. 비니스키는 매일 가연 씨만 하는. 얘 어렸을 때는 맨날 내가 하고 추자 그래. 맨날 추자 언니가 했어요. 뭐. 얘 네가 뭐 가방 53개를 외워봤겠니? 뭐를 가냐? 어머니 뭐 커피를 아침에 뭐 30잔씩 타봤겠어. 아, 비닐케 빼는 게 뭐가 어렵다고? 그래. 한 겨울에 뭐 스타킹 사러 막 그 맨발로 그 곤디냐랑 라떼는 말이나 그거를 이 나이 먹고 또 해야 된다니. 근데 채팅을 쓰는 저 사람이 있지, 이 사람이. 맞아. 아주 비닐 떼는 게 중노동이 되냐나. 아유 계란말이로 대가리 깨 불러. 아 저런 년은 진짜 계란말이 대가리 깨야 돼요. 그 자리 들은 드립 중에서 제일 참신했어. 말고 이 쌍년이 진짜. 스팸을 씨발 목구멍에 넣어줘. 이 쌍 좋아. 밥 차먹는 니냐나. 어디서 이간질이야 이 개같은 년이 진짜. 아주 중노동이야. 못 빼러 왔니 씨발년아. 어떻게 빈드도 생기진 날 것 같아요. 형, 나 나갔으면 왜 그래. 아니, 먹던 거 먹고. 너무 맛있다. 아, 너무 웃겨. 이수님 성공. 마트 갔다 오셨나봐요. 냄새도 안 나고. 그럼. 너무 좋다.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. 와, 고기 봐봐요. 와, 두께 봐. 라떼기. 맛있지? 양도 딱 적당하다, 안 남기고. 와, 고기 야들야들한 거 봐. 피통 없잖아요, 봐요. 우리 피통 뺐어요, 이제. 봐봐. 시원하다. 고기가 왜 그렇게 커 근데? 그니까 이봐요 고기 안 먹어. 이건 초밥인가요? 돼지고기 돼지예요. 너무 맛있다. 전문점인가 봐.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? 이거 김치찜 전문점인가 보다. 김치에 고기 사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비계 버려야 돼. 나 줘. 비계를 못 먹어서 미안해요. 아, 왕따했나 봐 그제.
약간 아, 네 밥 뜨겁나. 응. 어머 남자 오빠. 그냥 아무리 언니가 그렇지만 조심하랬잖아 여자 목소리. 방 나왔어 너 남자 목소리. 들켰어 이미. 그래요. 미안해요. 와 근데 진짜 낫다. 되게 좋은 낮이 먹는데. 우와. 젠더들이 보통 얼굴 수술 많이 안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젠더들이 목소리가 변해요. 옛날에 이제 일하다 보면은 친구들끼리 얼굴 수술 많이 안 할 때는 싸우잖아요. 마 씨발로마 이러면서 이래요 진짜. 마 이러면서 그래. 옆에서 보면 약간 건달 오빠들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얼굴 한 바퀴 돌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좀 바뀌어요. 예! 이러면서 그래요. 야! 아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. 맛있어. 너무너무 맛있어. 애기연가장? 뭐라? 애기연가장이 뭐야? 애기연가장이다 그! 밥 먹잖아. 어, 미안해요. 그럼 다 먹으면 합시다. 그러니까. 우리 간판 훔쳐간 거 알아요? 누가? 간판 훔쳐갔어요. 기념품? 아니요. 기념품. 투자의 경지가 알려고 있는 것 같은 기념품 하나가 내놓으라. 모야를 추정합니다. 피니컨이 언니 오기만을 기다렸어요. 그거 아. 만약에 고물로 착각해서 가져갔다면 근데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. 여기 우리 1층 내려가면 그 화단 있죠 뒤에 거기에 나놨어요. 혹시나 지나가자마자 걸리적거릴까봐. 그래서 옮겨놓은 사람만 알아요. 근데 그걸 장정 둘이서 들어도 겨우 들어요. 근데 그 간판이 없어진 거야. 근데 CCTV 안 찍혔어. 어? 근데 어디로 뺀? 저 뒤로 뺀 거예요. 시클라드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놓고 뺀 거 같아요. 어. 근데 그럴 목적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 간판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거기. 그러니까 여기 이 건물 소유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건물 누군가가 우리 간판 이렇게 늦게 달면 제가 먼저 달아버리려고.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. 어딘지 알고 있거든요.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. CCTV 위치를 알고 있는 내부자리 소유인. 어 맞네. 그렇게 두고 갔거든. CCTV 위치까지 알고 있다는 거라. 그래. 내부자들이다. 빠뜨려서 먹어. 나 주는 거야? 아니. 아니, 아 미안해. 아니 먹으라고 그냥. 술 취해서 테이블 진동배 갖고 왔대 집에. 난 탬버린 갖고 온 적이. 어머 정말? 응. 어렸을 때. 투자의 링미니님 슈퍼 채팅 25,000원 더 내놓으라. 언니들 덕분에 엔돌핀이 마구마구 솟아나요. 오늘 하루도 화이팅이에요. 언니들을 응원합니다. 어디서 호빠 가서? 노래방 가. 어디 노래방? 난 동네 노래방 가고. 일정 있을 때? 응, 정신 차려보니까 일정은 동네 노래방? 동네 노래방이 어디서 호빠지? 거짓말하고 있어. 나 비보배따 호빠예요. 나 비보배따
얼마나 맛있길래? 몰라.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들려있더라고요. 국밥집에서. 나 옛날에 이 돈에 장사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. 투자의 코치가 아이러브 유님 추가 채팅 2,000원 넘어가. 투자 언니 저희 딸 예빈이한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커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민민님. 예빈이한테 아프지 말라고 건강. 어머 예빈아 아프지 말고 건강해 커. 그래 엄마가 걱정은 안 하지. 그 뭐야 자고 일어났는데 새까매요. 빵빵하고 난리가 났어요. 주차장에 자고 있는 거 알죠? 그 이태원 올라가는 거 주차장이죠. 저도 그랬었어요. 까딱하다 받쳐주고 그랬어요. 언니 또 뭐 희한한데 또 잔 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? 있었어요. 옛날에 이제 이태원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자고 있는데 경찰들이 온 거예요. 어디서 왔어?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면 이 인테리어 해놓은 연못 있죠. 요 정도 깊이 되는, 무릎까지 오는 깊이 되는 연못 있죠. 좀 폭포도 떨어지고 그 연못에서 앉아서 이러다가 물 안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이렇게. 반신요. 근데 아침에 그 연못이 뒤뜰에 있으니까 직원들은 모르고 퇴근해 버린 거예요. 나는 그거 자고 있었고 근데 뒤뜰에서 이제 저 2층 아줌마가 빨래 늘다가 시체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. 근데 원래 보통 보면은 그런 데 보면은 경찰차 하나 오잖아요. 여섯 대씩 온 거예요. 시체라서. 시체라서. 시체라고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. 실내를 살짝 떴어요. 경찰인 거예요. 뭐지? 이랬다고 인터넷에서 하다 보니까 딱 생각 필름처럼 딱 지나가는 거야. 좋댔다. 저기요 선생님. 네. 일어나세요. 방금 늦은 거 봤어요. 그래. 아 어디입니까?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경찰이 여기서 술 먹고 술 먹고 주무신 거예요. 이런 거. 네. 이랬다. 지금 선생님 여기서 지금 죽은 줄 알고 지금 신고 들어왔다면서. 죄송해요. 아 이거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이러면서 걸어왔지. 언니 젠더 때? 아니요. 아 그 태민이 시절? 응. 선생님. 이것도 그 집 앞에 지나가는데 이야기해 주더라고 언니가. 그 연못이 너무 이쁘거든. 어디지? 알맞이. 어. 알아요 알맞이? 알아요. 옛날에 뭐갔다 올라오고 많이 갔었죠. 거기 사장 오빠 알아요? 몰라요. 그냥 거기 우아한 곳. 지금 이제 없어졌죠? 어 그래요? 그래서 아직 있어요? 몰라요. 아 그럼 그게 보이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있나 봐요. 응. 아내가 엄청 커요. 정원이 있어요. 맞아 맞아. 폭포도 떨어지고. 가운데 있으신 분이 기출님인가요? 지훈아 반갑다. 마세리 막 다리 깨플라이 씹새끼고 누나가 아니야? 아는 사람인데. 아 배불러. 아직 맛있네. 있어요? 오. 우와 진짜 잘 먹었다. 고기 있다. 하나 피규라 사 먹어. 아, 리모델링도 하고 뭐 저런 건 어떻게 하는지. 아직 하고 있대요. 아 진짜? 아 다 그분들이 있구나. 뭐? 시댁.. 아 친정식 개미 언니들? 개미 언니들 암개미 쑥개미. 아, 개미. 앞머리 안 잘랐어요. 응? 앞머리 자른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시죠? 자른 줄 알았어요. 안 자랐어요. 얘 거기 지금 채팅 놀이 하고 다 평상시 잘해. 또 개복치 언니들 등장하실래. 가평 여행 어땠냐고요? 그냥 여행이 다 끝났어. 두 번 다시 안 갈라고.
두 번 다시 안 갈라고.